차량은 벤츠 E 시리즈입니다. E 시리즈 벤츠 E250이고요. 경유 차량이고요. 이 차량 계속 직진이에요.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제가 유턴하는 데까지 직진하시면서 느껴보세요. 차량 고객님은 지금 벌써 벤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 1년 5개월 됐고요. 뭐 지인분 소개도 하시면서 여러 대 차량을 가져오셔서 작업을 했었고, 오늘 또 이제 차량 새로 하나 이제 또 가져오셔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탄 흡기에 하나, R타입 하나 들어갔고요. 무동력 두 개 들어갔고,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두 통은 지금 냉각수를 점검을 해보니, 지금 오염 정도가 심해서 갈면서 이제 첨가하시라고 두 병 건네드렸고요. 그리고 고스트팩 6장 이렇게 세팅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가볍죠? 네. 이제 그게 느껴지실 거고, 네. 고스트 시리즈 같은 경우 고속에서 RPM을 덜 쓰면서 속도 가속발이 되게 좋아져요. 그 고스트도 그렇고 유속증강기 탄도 그렇고요. 지금 R타입이 들어갔으니까 더 좋을 거고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아마 이 경유차다 보니까 똑같이 그런 건 있어요. 좀 뒷땡김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좋아지고요. 네, 항속 주행도 좋아지고. 진동소음도 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차피 지금 요번 기회에 냉각수가 좀 오염된 거를 보셨으니까 냉각수도 한 일주일 있다가 다 빼고, 그리고 우리 거 냉각수 첨가제 두 통, 고스트 냉각수 두 통 넣고 나머지를 냉각수를 적정량을 딱 채워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때 또 변화되는 걸 느껴보시면 돼요. 계속 좋아져요. 냉각수가 순환되면서 계속 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제품은 경험을 해서 잘 아시니까. 그리고 지금 에코 모드가 이게 눌러서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항상 시동 걸면 에코로 돼 있어요. 네. 노멀이나 뭐 바꾸는 게 터치해서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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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에코 모드 굳이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노멀로 다니셔도 에코 모드보다 연비가 더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네. 차량에 따라서는 에코 모드도 아무 지장 없이 연비 좋아졌어요 이런 차도 있지만, 에코 모드는 뭐냐면 연료 분사량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비가 시내 주행 위주로 타라는 모드인 개념이거든요. 그것만 하면 무조건 연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고속에서 에코 모드 고속 나가면 안 나간다 싶은 게 연료를 그만큼 공급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잘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 장착을 하면 굳이 에코 모드로 다닐 필요 없고 노멀로 타시면 돼요. 노멀로 타도 스포츠 모드 타는 것처럼 잘 나가고 연비도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테스트를 다 한번 해보세요. 타시면서 제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거의 통계적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유턴에서 차 없을 때 한번 쭉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가는 게 180도 밟아보셨다고 하셨나? 네, 200. 200도 밟아보셨다 했죠. 참고로 오늘 고객님 여성 운전자분인데 속도를 좀 즐기시는 분입니다. 한 1년 5개월 전에 아이서티였네? 아이서티를 네. 좀 밟고 다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알지만 소비자는 잘 모르니까. 쭉 밟았다 섰다 이렇게 해봐도 되죠? 네, 해봐도 돼요. 다 해보세요. 지금 이제 당장 좋아지는 것보다 타면서 더 좋아지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쭉 한번 밟아보세요. 기아 변속도 부드럽게 바뀌고요. 가속발이 좋아지고 엑셀을 덜 밟아도 가속이 좀 빨라지고. 네.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속도계는 안 찍고 있는데. 더뎌요, 네. 확실히. 전에 장착 전보다. 네. 네. 이제 요게 더 좋아지니까, 타시면서.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를 많이 안 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고객님의 운전 스타일로 좀 밟아주기도 하고 해야지 이제 얘가 고속에서도 그걸 다 느끼고 하거든요. 저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시내에서 유턴할게요. 엑셀 벌써 뗐죠? 이미 뗐어요. 네, 그죠. 이미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운전하는 건 다 알게 되셨기 때문에 1차선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 엑셀 떼도 잘 밀죠? 네. 전에보다 훨씬 잘 밀 거예요. 네. 네. 유속증강기 탄이 정말 괜찮은 제품인데
장착해보고 타지 않는 이상은 그걸 모르니까 고객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걸 믿고 오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객분들이 확실히 부드럽고 더 잘 나가요 하는 것만 믿으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서 유턴 할게요. 그래서 멈췄다가 스타트 할 때도 좀 좋아져요. 아까 처음에 네네네 이제 안 찍으셔서 네. 근데 처음 딱 밟을 때부터 가벼웠어요. 가볍죠, 네.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는 우리 거 장착하고 매장에서 후진 기어 넣고 딱 엑셀 브레이크 딱 떼는 순간 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죠? 네.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캐치하시는 분들이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예, 네,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다 아세요. 일단은 잘 먹은 것 같고요. 네. 타시면서 더 좋아하실 거고 어차피 오늘 세팅 값을 좀 많이 안 한 이유는 좀 자주 오실 거니까 조금씩 하면서 차가 틀려지는 것도 다 느끼시면 되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일부러 그 정도에 맞춰 드린 거니까 네. 이제 냉각수 해보시고 또 순차적으로 타시면서 그래도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제품 있는 걸 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권하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타보시고 또 전화 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